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부입니다. 스승님 가족분들 중 나르시스트 성향인 분과 잘 지낼 수 있는 법문 부탁드립니다. 아,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감탄이 나올 수 있는 비법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자, 첫 번째,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는 분과 잘 지낼 수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르시스트 이런 성향이 있는 분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덕분 석굴을 만났으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나르시스트 뭐 이러하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막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절대로 배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을 분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덕분서클 공부한 게 무색해진다. 덕분서클은 이렇게 보지 마라 하거든요. 어떻게 보라고 그래요? 상대를? 그렇죠. 간단하게 끝납니다. 상대를 존재 자체로 충분하도록 보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덕분서클을 공부를 여러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면서 참으로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해볼게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시작하면 열매가 뭐가 열릴까요? 존재 자체로 충분.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데 시작이 끝이에요. 존재로 충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 이게 열매로 수확한다고요.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오잖아요. 이게 덕분서굴 공부의 위력이라는 거죠. 볼 때부터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딱 보는 순간 아 존재 자체로 충분하신 분이네 하고 항상 그 덕분입니다 하고 고마운 표현하고 최고다고 고마운 표현해서 이분이 충분하게 발휘가 되도록 돕는다. 아주 쉬워요. 그저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끝이에요. 많이 할 거 없어요. 두 개만 해도 되는데 바로 분석해가 복잡하게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질문을 해줬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아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세 가지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비법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일까요? 지혜로운 분부터 할까요?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전능한다. 아, 이거는 말은 되는데 지혜로운 좋은 분은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이건 이론이잖아요.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면 지혜롭지 않겠어요? 네. 상황을 잘 대처하면 지혜롭겠죠. 또 여러분들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서 준비해도 지혜롭겠죠. 상황 발생 전 준비. 이것도 지혜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이게 항상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이런 분들은 다 지혜롭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달라지게 하면 이분 지혜롭다 하지 않겠어요?
결과를 달라지게, 다르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지혜로울까요? 또 어떤 분이 지혜로울까요? 다른 건데 이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지혜롭겠죠? 깨닫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또. 또 뭐가 있을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아, 그래서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것도 보고 안내한다. 이런 것도 지혜롭다 하겠죠. 지혜롭다는 게 뭐 상황 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로운 분은 자, 상황에 대처하는 거, 발생 전에 준비하는 거, 이런 여러분들 다 공부의 힘이에요. 공부의 힘. 자, 여러분들이 발생 전 준비가 뭘까요? 여러분 발생 전 준비. 아, 이것도 잘 모르시네요. 밤새 안녕이 발생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밤새 안녕이 이러면 발생하잖아요. 발생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밤새 안녕. 요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준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발생할 것 같아요? 밤새 안녕 안 할 때. 밤새 안녕 안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를 잘 보시면, 지구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분이 밤새 안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지금 전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최고 무서운 게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코로나 보다 더 뭐 지금 더 센 뭐 게 나타나서 지금 뭐 이런 뉴스도 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벌써 발생 전에 자기한테 오기 전에 벌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건 뭘로 준비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은 안다는 거죠.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덕분서굴과 인연해서 공부를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하면 이런 준비를 이미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미 모든 몸의 시작과 마침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어떤 상황이 발생, 닥쳐오더라도 해결하는 해결사이다. 면역력은 왜 중요한가? 면역력이 생기면 그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게 착착착한 면역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면역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뭐로. 면역력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태도, 온도, 염도, 사회 가지를 갖추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서 탁탁탁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힘을 탁 갖추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걸 미리 아니까 철저히 준비한다. 철저히. 이 면역력은 뭘로 지금 한 방에 됐는지 아세요? 면역력은 뭘로 한 방에 지금 태도, 온도, 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지만 한 방에 뭘로 가능한 줄 아세요? 고마움. 아, 고마움. 그거는 네. 고마움. 먹는 걸로는? 죽여먹기요. 먹는 걸로는 죽여먹기. 이거 꼭 알아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본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다. 왜냐하면 왜 지금은 지금 염도가 안 맞아서 전부 다 나갔더라. 면역력에. 예.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나갔더라. 다 찬 거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고마움이라는 삶의 태도가 안 갖춰져 있어. 제가 잘났을 때 다 도와준 덕분인 줄 모르고.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 비법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해야 돼. 자신을 알게. 자신을 알게. 두 번째 지혜로운 분은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을. 이 세상. 또 자,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하면 덕분입니다인데 덕분입니다. 뭐 덕분입니다가 뭘 하냐면 무심에 들게 해서 무심에 들게 해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또 하나는 무심에 들어서 이게 본래 자리 회복시키고 본래 자리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덕분입니다는 고마운 표현이라는 거죠. 고마운 표현. 이게 고마운 표현. 지혜로운 분은 자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지혜로운 분은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서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깨어있어 깨어있어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을 깨달은 분이요 깨어있는 분이다 말할 수 대단히 좀 깨어있지 않으면 지혜로운 분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깨닫지 못했으면 더더욱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존중할 때 그분을 깨달은 분이라고 하고 또 늘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관점 이동이 되어 덕분에 살고 있음에 감격해서 보답하는 행을 할 때 깨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 정리 정확히 하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은 늘 덕분입니다를 하시고 최고입니다고 보너스를 날릴 뿐 아니라 항상 마음이 요지부동에 가 있다. 즉 항문 닫고 항문 닫고 그 의식 항문을 닫고 의식하고 있는 그 존재에 늘 가 있어서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 있다. 그때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고 그때는 늘 무심에 있음으로써 상황에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미리 다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고 실제로는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항문에 의식을 딱 주고 의식하고 있는 그 존재를 딱 보면서 늘 살아가면 지혜로운 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살짝 우리가 지금 죽음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지켜내는 이걸 여러분 꼭 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 119 시간에 자세히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인산가 죽음 37주년 죽음 산업화하는 그렇게 기념 행사 다녀오면서 평소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정확히 여러분들 좀 안내를 해줘서 우리 몸의 염도가 0.9% 그걸 잘 지켜내고 온도가 37도에 가까워야 돼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